비켜. 아 비켜.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아파. 개서러워. 자, 오늘은 끝까지 멀리서 우리 집을 찾을 수 있게 우리 집을 높이 높이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한눈에 세상이 보이네요. 근데 어떡하지? 걱정 마세요. 집에서 죽으면 어차피 아! 오? 이 길인가?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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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에 팍! 와우, 저거 진짜. 때리지 마! 아, 누가 화살 쐈어. 아, 아! 잠깐만. 야. 아! 야, 너 진짜! 아, 이거 죽으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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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지 마! 개서러워. 아, 돌. 야! 오! 저기 뭐야, 쟤? 나 칼은 없는데? 아, 나 칼은 없는데? 오케이. 다시 갑니다. 새로운 세계. 이번엔 다르다. 보너스 상자 켜짐. 오케이. 이 정도는 켜도 되겠죠? 보너스 상자가 뭔진 모르겠는데 세계 유형. 이거 할 수 있네. 넓은 생물 군계? 세계 유형 증폭. 세계 유형 뷔페. 뭔 뜻이야 이게? 기본 완전한 평지로 할까? 완전한 평지로 할까? 산 같은 거 있으면은 시야 가리니까 흉물이 하나 세워놓고 절대 길 안 까먹게? 그러면 아이고 뭐야. 아, 아무것도 없어요? 저렇게 하면? 증폭이 재미있어요. 일 반만 해주세요. 증폭이 재밌다고요? 뭔데요? 이게 뭐가 증폭되는 거야? 뭐가 증폭되는 거예요? 엄청 재밌다고요? 렉 걸려요?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 렉 걸리면 뭐 다시 만들어야죠. 구조물, 마을 던전 이런 거 켜놓고 보물 상자 켜놓고. 오케이. 그 맵이 엄청 큰 건가? 뷔페는 뭐예요? 뭐지? 맵을 설명만 들어서 알아채릴 수가 없네. 그쵸, 뷔페는 맛있는 거죠. 배고프다. 그래, 로딩이 좀 오래 걸리네. 뭐야? 증폭은 막 판타지 같이 공중 건물이 있고 넓은 군계는 맵이 허벌나게 넓어지고 뷔페는 골라 잡아 먹는 맛이 없다. 대파 송이님 고맙습니다. 증폭이 선반님 검은 렉 없을 걸요? 렉은 없는 것 같아요. 우와, 이거 뭐야? 열나 높은데? 와우. 와우. 아, 이게 증폭이구나. 와우. 우와, 내가 지금 와, 어디 있는 거야 이거? 와우. 열나 높은데요? 151? 151이면은 내가 옛날에 엄청 높게 쌓았던 그 높이인 것 같은데? 시작하자마자 이게 바로 보너스 상자인가? 그래, 고마워.
오, 연어랑 이런 거 주고 시작하는 거구나. 그렇게 막 엄청 보너스도 아니네. 이 정도면 그죠? 굶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와우, 와우, 엄청난데요? 와, 저기 뭐야? 저기 뭐 정자 같은 게 있어. 아! 선반님 드디어 첫 후원하네요. 화이팅하세요. 어, 김종대생님 고맙습니다. 와, 나 저기 가보고 싶다. 와, 네. 와, 뭔가 너무 진짜 너무 판타지인데? 아니 이거 너무 무서워요. 아니 고소공포지 없던 고소공포증 생길 것 같아. 맵이 그냥 그거 같은데? 번지점프대 같은데 맵이?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진짜. 아니 근데 저게 보이는 것보다 지금 엄청 멀걸요? 오케가 이렇게 한 칸씩 가가지고 갈 수 있으려나 이거? 이것이 바로 증폭이구만. 아야, 아야. 와, 저기를 내 집으로 삼으면은 되겠는데? 아, 근데 땅으로 가는데 한참 걸리겠다. 지금 이미 여기가 약간 구름 신선계여가지고 천상계여, 천상계 여기 지금. 바다에도 쩔쩔매는 금이, 고인물들도 질색팔색하는 증폭맵. 아, 여기 한 번만 저기 위에만 가봐야겠다. 아, 이 맵에서는 약간 뭔가 아니라고 느껴져요. 한번 체험해본 겁니다. 그냥 난 선맵 아니고 맨 처음에 내가 했던 그냥 평지맵 하고 싶은데 그런 맵은 없나? 어, 뭐야? 어? 누구세요? 어, 뭐야? 누구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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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람인 것 같은데? 뭐야? 어, 여기 왔다. 이렇게 돼 있구나. 3층 건물인가봐요. 뭐 없네, 근데? 어? 보물상자. 이히히히. 나에게도 세뇌가 생겼다. 경험치 물리학도. 이거 왜 던져? 아, 왜? 아, 우클릭이 아니구나. 어? 화살은 왜 안 쏘지? 이거 왜 이렇게 휘둘러서 싸우려고 그러지? 여기 정자가 아니라 뭐 타워 같은 건가? 군사시설인가? 아, 화살이 있어야 돼요? 이건 뭐야? 어? 아, 그래요? 아, 저 사람들 약탈자예요? 나쁜 사람들이네요. 혼내줘야겠다, 내려가서. 어떻게 약탈을 해? 그런 짓은 진짜 용납할 수가 없어. 어? 다른 사람의 소중한 물건들을 어째서 가져가려는 것이지? 이렇게 피했고. 어, 뭐야! 두 명이야! 어, 잠깐만! 으이씨. 잠깐만, 내가 잘못했어요. 나도 약탈자 시켜줘! 나도, 남의 꺼, 으악! 저런 사랑해. 오케이, 이것이 바로 그거군요. 세계 유형 그냥 기본 하는 게 제일 낫나? 아, 뷔페는 내가 이제 알아서 고르는 건가? 엄청 높은 곳에서 확 떨어져 봐요. 도와 아니고 왔습니다.
아, 내가 그냥 고르 아, 내가 고르는 거구나. 오케이. 나도 약탈자 시켜줘. 물결표. 어, 자몽인간님 22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이거 뭘 고르든 엔더 드래곤은 나오는 거예요? 어, 해바라기 평은 좋겠는데? 해바라기 평원. 뭐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골라 뭐 이렇게 골라서 먹는 건가? 한번 해보죠 뭐. 새로운 세계. 어, 이번엔 빨리 만들어진다. 자, 증폭이 확실히 뭔가 그 엄청 많았나 봐요. 맵 내용이. 오, 이거지. 오, 오, this is Minecraft. 오, 오, 그, 오케이. 이번 세계에서 진짜로 다시 제대로 갑니다. 이번 세계야말로 제대로 살 거야. 어, 나무찬 2000원 감사합니다. 이번 세계야말로 아, 너무 좋다. 와, 시작하자마자 꽃 개박살내서 내 주머니로 가져오기. 꽃으로 꽃 개박살내기. 꽃 개박살? 꽃 개박살? 나이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물건인 나무를 캐야겠죠? 이건 뭐지? 아직 피지 못한, 아, 피지 못한 해바라기가 아니야. 해바라기 뒷면이구나. 대엄. 약간 텔레토비 그 전파상 전달해주는 그 샤워기 같이 생겼는데? 꽃도 사람인데? 아, 꽃님 고맙습니다. 와, 뭐 이렇게 가져갈 게 많냐? 아, 신난다. 해바라기 평원 너무 좋아요. 와, 여긴 진짜 쫙, 와, 드넓게 펼쳐진 평원이네. 어, 나 꽃 그만 모으자.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모아. 자, 이제 진짜 엔더드래곤을 위한 단계를 착착 밟겠습니다. 자, 일단은 나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를 캐주세요. 자, 여러분, 나무가 꼭 필요합니다. 나무를 캐주세요. 그 나무를 꼭 먹어주시고, 자, 식량도 이제 하트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식량도 꼭 어, 챙겨주시고요. 저 민들레 이런 거. 자, 이거 묘묘묵도 챙겨주세요. 나중에 나무가 모자라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빼 때려가지고 나뭇잎 빠샤 때려가지고 묘묵 챙겨주세요. 어, 묘묵 내놔. 어, 나무 막대기도 나오고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이쯤에서 자, 뭘 만드냐? 어, 우리가 요거 판자를 만들 거예요. 판자를 만들어서 제작대를 만들 거예요. 제작대를 만들어서 어, 도끼를 만들 거예요. 못 만드네요. 이거 아직 없어서 그래. 오케이. 자, 도끼를 만들 거예요. 못 만드네요. 그러면 막대기를 만들 거예요. 어, 막대기를 만들어서 도끼를 만들 거예요. 도끼를 만들었어요. 아, 명명님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집을 먼저 지을까? 뭐부터 해야 되나요, 여러분? 집부터 짓는 건가요? 아니면은 땅부터 파는 건가요? 마음 가는 대로? 그치, 내 마음 가는 대로지. 집 예쁘게 지어달라고요? 이번 대지에서는 진짜 집 예쁘게 지을 수 있을 것 같아. 와, 근데 너무 예뻐. 꽃밭이. 와우, 진짜 나 이 땅은 내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싶어. 너무 좋다. 이 땅은 소중하게 키우고 싶어요. 와, 돼지다, 돼지.
돼지다 안녕. 돼지고기 줘. 돼지고기 줘. 돼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저 막 특별하게 나쁜 짓 한 거 아니죠? 원래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어, 나 보니까 도망간다. 왜 날 보고 도망가는 것이지? 뭐해? 더 푸른 초원이의 그림 같은 집. 아, 이응 이응님 고맙습니다. 뭐야 여기? 어, 양이다 이번엔 또. 일로 와. 오케이, 식량을 이렇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기는 이제 구워 먹어야겠죠? 화로에다가. 완전 무법자구만. 일로 와. 일로. 일로 와. 뭔가 불쌍한데. 하지만 나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다. 오케이, 고기도 많은데 이제? 여기 물도 있고. 집터는 이쯤이 적당하려나? 집터는 어디가 적당할까요? 진정한 양파자. 어, 큐큐님 전화 감사합니다. 어? 와, 얘 주먹으로. 해바라기를 너무 사랑하시는 선반님. 주먹으로 잡았어. 어, 눈댕이 감사합니다. 해바라기 몇 개 주셨지? 64개에다가 20개 주셨네. 오케이. 어, 여기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아, 이거 집을 어디다가 지을까? 여러분, 진짜 집 기똥차게 집 짓는 법 뭐가 있을까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을 생각해 보자. 이 마인크래프트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집. 일단 흙으로는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지금 있는 재료를 줄일 수가 없는데? 아, 내가 살고 싶은 집은 안 돼. 다른 걸 생각해보자. 더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어, 나훈아님 고맙습니다. 일단. 좋아. 일단 재료의 한계는 어쩔 수 없어. 아, 효진님 고맙습니다. 내일 복날이에요? 아, 나 좀 진짜 약간 뭔가 와 멋있다 하는 집을 짓고 싶은데. 집은 남영의 배사님 좀 어떻습니까? 아, 안빈낙돈이 고맙습니다. 여기 근데 산이 없네요. 평원이라 가지고. 옵시디언? 옵시디언이 뭐죠? 흑요석? 그러면 일단 땅부터 파야 집을 짓겠는데요? 그죠? 이게 집을 지으려면 결국 땅을 파야 되고, 땅을 팔려면 집을 지어야 되고. 하,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인생이냐. 뭐야 이거, 누가 나한테 욕했어. 하마한테 만들어주고 싶은 집이요? 오케이, 바로 갑니다. 나 잠시 임시집으로 거기서 살아야겠다. 그쵸? 아, 나 흙이 없구나. 흙 좀 파야겠네. 일단 급선무가 있어요, 여러분. 길을 잃지 않기 위한 흉물을 제작해야 돼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169에 66. 주소를 알아도 찾아오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직관적으로, 아, 저기,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바로 길치입니다, 여러분. 어, 양 겁도 없이 일로 와. 양털 펀치. 오케이. 그럼 하늘에 뜬 집 어떠세요? 오. 오, 약간 하늘에 뜬 집. 오. 오, 하늘에 뜬 집 괜찮은데?
아, 삽 좀 만들고 싶다, 삽. 자, 일단 내 작업대 어디 갔어? 와, 이거. 어, 약간 나 이런 거 보면은, 아, 너무 약간 시원해요. 개간 사업 하고 싶어. 개척, 개척 사업 하고 싶어, 여기. 어. 하나를 팝콘이 돼서 전자레인지 안에서 다른 팝콘들을 구경하는 것 같아요. 어, 상큼하게 터져볼래? 자, 잠깐 진정해. 견디세요. 어, 매양명님 오십니다. 아니에요. 뭐 알도 있어. 여기 왜 해가 안 지지 근데? 하루가 긴가 보다. 와. 안녕. 우와, 망아지다. 와, 탔다. 변태 같아요. 근데 안장이 없어서 못한다는 거죠? 오케이. 말아, 오늘 몇 시에 잘 거야? 나 오늘 안장. 호! 어, 도와니 고맙습니다. 어, 그런 고급 기술은 못 하는데. 저 하늘에 있는 사각형 집 생각했는데. 이런. 서로 약간 다른 생각을 했군요. 저는 공중에 떠있는 사각형 집 생각했는데. 뭐야, 여긴. 오, 용암도 있고 말이에요. 용암도 나중에 되게 필요하지 않나? 그죠? 와, 이거 근데 진짜 완전 평원이다. 와, 뭐 다른 건 없나? 오, 도망갈 곳이 없어. 아, 저기 쓰레기장으로 쓰면 되는 건가? 그치만 저는 흙도 소중하게 보관하는 그런 사람인걸요? 어? 크리퍼님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와우. 땡큐. 아, 삑삑님 13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자. 이거 밤이 찾아왔거든요? 임시 거처를 만들어야 해. 그리고 침대를 만들어야 해요. 침대는 아직 못 만드나? 자, 자리는 이곳으로 하겠습니다. 재료는 흙이고요. 오지마. 선 넘네. 어느 세계나 똑같구나.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였어. 어느 세계를 가도 나는 쫓아오는 좀비들을 두려워하면 도망치는 것밖에 못하는 거야. 지형 탓이 아니었어. 그 와중에 잠깐만. 이거 좀 멀리 좀 가보자 이거. 자, 아니야, 지형 탓이야. 가자. 어우, 터집니다. 어, 저기. 어, 너무 많아. 아. 아, 여기 평원이라 가지고 너무 애들 시야에 잘 걸려서 어그로가 너무 잘 끌리는데요? 어디 뭐 지형 지물에 숨을 수도 없어. 어, 저거 개무서워. 아, 원래 첫날 밤부터 저렇게 무서운 애 있어도 되나? 아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야. 나 하루 종일 새바라기만 모았는데. 저기 뭐야, 왜 불타고 있어? 저기 뭐야? 저거 뭐야? 왜 불타고 있죠? 벌써 마을이 불타고 있는데? 어우씨. 와, 해골공수 왜 이렇게 많아? 어씨. 아, 이거 진짜 죽으면 오바임. 아, 진짜. 아, 잠깐만. 아, 진짜 말도 안 돼. 아, 어씨. 교수님 한글 배우러 왔습니다. 아씨. 안 돼. 오, 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잠깐만. 나 이거 먹어. 우와, 이거 먹어. 으야! 말이 되는 소리였던 걸. 전 겁쟁이 모드 해라 이 말이야. 이게 해바라기 평원이 너무 평원이 많아서 안 좋은 것 같아. 이게 뭔지 알죠? 기본 모드가 제일 그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이 가장 편하다 이거죠. 진짜 이제 이 세계에서 무조건 끝까지 갑니다. 엔더 드래곤까지. 아 드래곤 진짜 기다려라. 확 그냥 혼쭐을 내줄 테니까 말이야. 그렇지 이거지. 아 적당히 평원도 있고. 서바이벌 모드에서 첫날에 해바라기만 뜯어낸 선반은 밤이 오자 죽고 말았습니다. 이소부원이 고맙습니다. 잠깐만. 자 이거 일단 진짜 딱 필요한 행동만 합시다. 나 이제 꽃 죽지 않아. 나 낭만을 잃었어. 아 그치만 저 꽃은 정말 예쁘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디? 얘 뭐야? 모란이야? 아 이게 모란? 오케이 재밌었고. 자 나무를 캘겁니다. 자 일단 밤을 대비해서 집을 저어놔야 돼. 집이 필수예요. 첫날 밤 굉장히 위험해. 이 서바이벌 모드의 악랄함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집을 저어놔야 됩니다 여러분. 흙을. 와 에반젤리님 1400원 고맙습니다. 흙을 챙기자. 이 임시 거처를 위한 흙입니다. 와 리실링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나무도 캐주고요. 진짜 오늘은 밤이 두렵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니까. 나와봐 내가 할게. 재민아 이번에 보여줄게 진짜로. 재민아 내가 진짜 이번에 뭔가 보여줄게. 자 일단 요걸로 재빨리 이거 속도가 생명이야. 속도가 생명. 아니 요거 만들어야지. 그치 제작대 딱 만들어버려. 그렇지 제작대로 딱 해가지고. 자 이제 뭘 만들 것이냐 뭘 만들 것이냐 막대기를 만들어야죠. 막대기 열라만드샘. 막대기 열라만드샘. 오케이 막대기 만들었어. 이제는 그거 도끼 그런거 그렇지. 근데 나무가 모자라. 오케이 나무해. 원목을 8호에 부으면 석탄처럼 5탄 수치. 아 그래요? 아 그걸 몰랐네. 아 감사합니다 버벌진트님. 자 요거 딱 채워주고 이제 곡괭이 하나 검 하나 도끼 하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자 아니지 삽도 만들어야지. 삽 오케이. 삽으로 일단 흙을 파줄 거예요. 왜냐 오늘 밤이 무서우니까. Tonight I'm so scary. I'm so scary tonight. Zombie come. I hate zombie. 밤에는 굉장히 무서워. 일단 템이 갖춰지기 전까지 사냥은 금지예요.
요 정도면은 됐어. 요 정도면 됐어. 오케이. 요 정도면 됐고. 자, 이제 나무를 할 겁니다. 나무. 그치. 나무 잘한다. 나무. 나무. 오케이. 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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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정도면은 나무 대충 됐으려나? 전 됐다고 판단합니다. 자, 그러고, 와, 여기서 바로 이렇게 훌륭하게도 석탄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나와주네요. 이거지. 역시 기본 맵이라니까? 처음에 도대체 왜 여기 그거 걸린 거야? 땅파, 땅파. 땅파, 땅파, 땅 열라파. 아, 이거 나무라가지고 개 느려. 그리고 돌도 먹어주고요. 석기 시대. 아이, 좋다. 이게 시계는 못 보나요? 지금 몇 시인지? 밤이 되려면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데, 지금. 아, 만들 수 있어요? 아, 금을 캐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어우. 재료에 미친 세상. 마인크래프트. 땅 다 파버리고 여기가 이제 아예 출근길로 써버립시다. 그죠? 좋아 좋아. 어우, 석탄 엄청 많이 나오네 시작하자마자. 이거 혹시 모든 게임은 운빨인가? 계속 나와요 석탄이. 진짜 이번엔 느낌이 좋아요. 그죠? 등등등등. 아, 계속 있는데 근데? 아, 나 이제 그만 캐고 위로 올라가서 집 지어야 되는데. 아, 석탄이 계속 있어. 그만해. 그만해. 그만 있어. 아니, 계속 나와. 뭐야, 아까 그렇게 안 나오더니. 아, 계속 있어. 사방이 석탄이야. 오늘 처음 들어왔는데 원래 이런 스트리머이신가요, 취재? 아, 똥싸게 건덕순이 고맙습니다. 원래 이런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죠 지금? 원래 이렇게 게임을 잘하냐는 건가? 그 정도는 하죠. 아, 대파 송이님 고맙습니다. 아, 계속 나와. 아니, 이거 그만해. 아, 그만. 아, 저기까지 나와가지고 나 집을 못 가. 나 집 지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가 하다가 죽어. 욕심을 내지 마. 저건 어디 가지 않아. 저건 어디 가지 않아. 저건 어디 가지 않아. 그죠? 밤을 대비해. 밤을 대비해서 일단 임시 휴게소를 만듭니다. 도시는 바와 같이 쌉소리대가. 아, 리실링 고맙습니다. 임시 휴게소. 아. 아, 사각형 아니면 법규 모양밖에 디자인이 생각이 안 나는 나는 아, 이런 데가 좋다. 오케이, 이 정도로 해놓자고요. 나 근데 어떻게 들어가냐 여기? 잠깐만, 나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아, 들어가서 저거 뭐야, 작업대 또 만들어야 돼? 이거 작업대 지금 3개째 만드는 것 같은데. 자, 문을 만듭시다. 참나무 문. 여기 우리 집이야? 이게 집인가? 오케이. 집이다. 문 있으면 집이지. 와, 좀비들로부터 정말 안전하겠는걸? 오케이. 그럼 다시 가서 일할까요?
아, 간 김에 돌곡괭이 만들어 가자. 요거 이거 갖다 버리고 버려 이거. 아, 천장 없으면 들어와요? 뭐야, 문이 없어. 문 어디 갔어? 어? 아, 여기 있네. 문은 양면에 만들어야 좀 왔다 갔다 하기 편한 것 같아요. 아! 하씨. 한창 눈 달린 흙무덤만 만드시는군요. 아, 눈 달린 거 맞습니다. 거미가 벽을 타고 올라온다고요? 아씨, 거미. 뭐야? 어? 요 위에다가 못 짓나? 아, 지을 수 있지. 왜 못 지어? 아, 문을. 오케이. 요 정도면은 이제 못 들어오죠? 거의 들어가 있으면 거의 뭐. 이집트 파라오가 된 기분이겠는걸? 거의 뭐 관에 들어간 기분이겠는걸? 아, 세상에. 어, 세상에. 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 굉장히 바빠요. 밤이 왜 이렇게 오늘은 또 기냐? 호롤, 참 멋진 집이구만. 어, 지나가던 늙은이님 고맙습니다. 오늘은 또 이렇게 밤이 긴 것 같지? 이게 집이란 말인가? 우스. 아이고. 어, 밤이 된다. 어, 해가 진다. 난 안전해. 난 안전해. 난 완전히 안전해. 난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지금. 오케이, 이제 석기 시대로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어, 삽도 하나 다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상자인데 나무가 없어가지고 못 만드네. 수많은 마크 방송을 봤지만 저런 특기적인 집은 선반님이. 어, 바바님 고맙습니다. 저 막대기가 약간 모자란 듯? 막대기가, 아, 나 이거 없네. 아, 그래요? 아, 맞다. 아, 좀비는 어둠을 먹고 살지? 아, 벌써 저기 밖에 안 나오겠지? 설마 이 좁은 공간에 나오겠어요? 저 이거 봤어요. 스탠리 펄업에 나오는 마크. 설마 이거 좀비가, 아예 그럼 나를 더 가둘까? 나를 묶고 가둬버릴까? 막내가 돼지는 흙으로 자신의 무덤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답니다. 과연 안전할까요? 60초 후에 공개합니다. 아! 어! 이러면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그죠? 이러면 여기서 나오진 않겠지, 좀비가. 내가 서 있는데. 지금 나무를 하러 가기가 너무 무서워요. 저 좀비들 너무 무섭단 말이에요, 이제. 계속 죽어가지고. 화살 옆에서 폭폭 쓰면은 그 화살 띠용 하는 소리 완전 리얼하게 들리고. 해 뜨면 알려주세요, 여러분. 나를 묶고 가둔다면 100길 따라 200미. 나무가 있다고요? 나무 어디 있어요? 나무가 있나? 네, 그러면 죽지는 오. 않겠지만 충분히 비참하군요. 아, 여기 있으면 근데 해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네. 그냥 어둠이라. 비주 만드시나요? 나무가, 아니, 아, 여기 나무가 있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나는, 나무가 있어! 오케이, 갓대기 만들어서 횃불! 오케이. 오케이, this is my home. 와우! 와우! 어, 이거, 흙 뜨겁겠는데, 이거? 어, 이거 불이 꺼지겠는데? 마크라 다행이다. 우리 집! 아, 이번엔 진짜 느낌이 좋다. 이번 판은 느낌이 좋다. 이번 판은 엔더드래곤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니까 얼마나 좋아. 집이 좁으니까 횃불 하나만 켜도. 아, 심심해. 해 언제죠? 아, 해 언제 또? 약 올리고 집으로 튀어야지. 그만 달리게 해주세요.
어금니다. 감사합니다. 이 너무 꽉 무시면 어금니도 안 좋고 그 턱 건강도 안 좋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 조심하세요. 이빨 너무 꽉 무시면 안 돼. 와우! 제 생각엔 엔더 드래곤이 아니라 엔더맨을 잡으셔도 인간 승리일 것 같네요. 에, 못 쏘지롱. 에, 어디고? 에, 못 쏘지롱. 놀라봐. 올라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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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 그 타이밍에 화살을 써? 대단한데? 너도 보통 내기는 아니구나. 화! 문 열기 건법. 한 번도 당해본 적 없지? 호! 어! 어!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안 돼. 그건 반칙이야.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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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라고. 나가라고. 어, 들어왔어. 이 녀석 들어왔어. 이 집에 들어온 이상 그 누구도 살아가지 못합니다. 건방지군요. 해골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의 무덤이다. 해골, 어, 뼈다귀 하나 나왔어. 오케이. 마법의 비료죠, 이거? 뼈다귀 캐놓으면 좋아요. 보여지시죠, 여러분? 엔더 드래곤을 사냥할 자질이 느껴지시죠? 끝을 알 수 없는 잠재력의 힘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이게 접니다. 어, 저기! 나의 보물 상장! 왜 공중에 떠있니? 오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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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인생이란 말인가? 이거 상자도 내 거 해야지. 이게 고수지. 이게 고수지. 와, 멀리서 우리 집 잘 보인다. 어, 문 열고 갔다고요? 괜찮아요. 괴물 있으면 문 가둔 다음에 내가 되지. 내가 밖에서 자지 뭐. 누구 들어오진 않았겠지? 들어왔으면 오늘 하루 집 내줘야죠 뭐. 됐어. 아, 뭐 이렇게 풀이 자라 있어. 상자도 있고. 와, 이제 와, 이게 마음에 도인다. 난 이게 딱이야. 나 이렇게 단촐한 사람이 나는 딱이야 진짜. 아, 나는 뭐 큰 집 이런 거 진짜 필요가 없어. 등에 사슬이 꽂혀 있다고요? 정말이에요? 아닌데, 없는데? 아, 이거 집이 좁아가지고 머리가 짱 크게 나오네. 집에서 점프 안 돼요 이거. 어? 화살도 주셨네? 와, 대박. 신난다. 참나무 묘목. 나무는 가지고 있자. 문, 양귀비 빼놓고, 먹을 거 챙겨놓고. 아, 지하는 잠깐만, 밤에 가나 낮에 가나 지하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거기는 어차피 어두워서 지하 탐험을 해야겠네 밤에. 횃불 너무 많이 만들었나? 조금 실수했나 나? 횃불을 64 곱하기 3하면 얼마죠? 3000개인가? 횃불 3000개 만들었네. 그리고 금방 써. 맞아, 이거 저 땅 파기 시작하면은 금방 씁니다 이거 항상. 그리고 이거 집을 조금만 개선하자. 이거 멀리서 이거 나중에 오면은 까먹을 확률 100%거든요? 집을 이거 랜드마크 해줘야 돼요. 이 작업 중요한 작업입니다. 아시죠 다들? 뭐야 저건, 뭐야 박쥐야? 우와, 박쥐도 있네? 없는 게 없구나. 오! 난 겁이 없는 두려움을 모르는 용사. 하! 낙낙. 아! 가는 척하면서 안 갔어. 이거 우리 집이야. 그러면 문 여는 거 배우든가. 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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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역시 선바드 몬스터 슬레이어. 요 정도입니다 제가. 이거 좀 먹어야겠다. 아, 문을 왜 열어?
저 닭다리를 소비해서 하트를 올리는 개념인 거죠. 체력 채우는 게 저게 꽉 차 있어야만 오르나? 아 이건데. 아 그러네.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체 관리도 할 줄 알아 이제. 제가 저번에 마크 할 때는 겁쟁이 모드로 해가지고 체 관리하는 방법을 못 배웠어요. 너무 온실 속에 화초 같은 그런 마크를 했던 것이죠. 어? 저기도 상자인가 저거? 어? 아니네. 내가 만들고 잊어버렸던 작업대잖아. 날이 밝았어요. 와 하루에 와 진짜 엄청난 성장. 죽지도 않고 몬스터를 두 마리나 멋지게 물리친 나의 하루. 이쯤이면 당장 마크 강의 방송 달려도 될 레벨인 듯. 마인크래프트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 이런 거. 첫 집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양, 법규 모양으로 지어도 되고. 재민이들이 댓글로 욕한다고요? 아니에요. 재민이들 저 무섭게 생겨가지고 욕 못해요. 어우 뭐야? 어? 아니 벌건 대낮에 지금 당신 불타고 아니요. 있습니다 지금. 아니요. 에반젤리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넌 불타고 있다고. 너가 불타는 모습을 두 눈 똑똑히 뜨고 봐주겠어? 아, 그 눈에다가 화살을 박아버리네. 아, 개 아파. 아니 타격감 뭐야 진짜 이 게임. 오, 아싸 화살이랑 뼈다귀. 어씨, 이럴 수가. 벌써 체력을 너무 많이 손해봤잖아. 자, 아, 쟤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나 뭐 하려는지 까먹었어. 뭐 해야 되지? 아, 선바랑 술 마신 사람이 고맙습니다. 응? 자, 우리 집 어디 갔지? 너무 볼품 없게 지어가지고. 뭐야, 어디 갔어? 저건가? 저거거든, 저거다. 아 그래 먹을 거를 구해야 되나? 좋은 지적이에요. 좋아. 낮이니까 우리 사냥을 떠납시다. 아이 천장. 아이 점프 좀 하자. 저기 양들. 양 많아. 오케이. 닭이네. 안녕 얘들아. 야! 주기적으로 벌품해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해야죠. 집인데. 자, 닭고기 두 개 얻었고. 아, 아니야. 지금 여기서 더 사냥을 가죠? 저 무덤 못 찾아. 내 집 못 찾아. 아, 죽으면 가니까 무덤처럼 지은 건가? 그런 의미가 있나? 좀 그럴싸한 걸? 그죠? 죽으면 가는 곳이에요 저기가. 아 그래 좌표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95, 64. 잠깐만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면 죽잖아 이거. 사다리 만들고 갑시다. 이 아저씨? 캐 못해요? 아저씨 마크 서민? 사다리 왜 없지? 사다리 있다. 아 갓대기를 많이 만들어 놔가지고 사다리도 한 번에 만들 때 팍팍 만들어 줘야 되는 것이죠. Y 좌표는 높이이기 때문에 X, Z 좌표로 기억하셔야 해요. 아 눈댕이 감사합니다.
뭐였지 아까? 63이었나? 아니네, 마이너스 97이네. 자, 오늘은 끝까지 멀리서 우리 집을 찾을 수 있게 우리 집을 높이 높이 만들어 볼 거예요. 와, 이 정도면은 한눈에 세상이 보이네요. 근데 어떡하지? 이거 사다리로 커버될 게 아닌 것 같은데? 걱정 마세요. 집에서 죽으면 어차피 아! 우리 집. 어차피 여기서 태어나기 때문에 아 이제 우리 집 어디서든 보여. 됐어. 이거지. 오케이. 이제 우리 집을 잊을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먹을 거 구하러 가볼까요? 이제 마음 편하다. 나 죽을 일 없을 것 같아. 아, 송단디님,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92명 호스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호스팅 감사합니다. 아, 되게 많이 해주신다. 아, 호스팅 고맙습니다. 어서오세요. 딴따라단. 아, 이거 땅 팔 때가 아니지. 저도 모르게 신난 나머지 땅을 파버렸습니다. 어서오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와, 버섯이 있네? 우와, 버섯 처음 봐. 갈색 버섯. 아싸. 돼지다. 먹어야지. 헤이. 헤이. 여기 마크 동물도 근데 너무 무력해가지고. 뭐, 불쌍해. 그렇다고 사냥을 안 하진 않을 겁니다. 더욱더 맹렬하게. 근데 안 보이는데? 우리 집이 좀. 이거 산기슭. 아, 보여. 두릅들이 맛있어 보이는 저는 비정상인가요? 아, 두릅치킨인 것 같습니다. 이게 맛있어 보인다고요? 너무 흙 같은데, 나는? 크아, 우리 집. 인공위성에서 봐도 우리 집. 난민분들 오면 왜 자꾸 순돌이들이 부끄러워지? 아, 익명이 감사합니다. 아, 왜 자꾸 부끄러워하세요, 여러분? 왜 저를 부끄러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부끄러워요. 호스팅 받으면 왜 이렇게 부끄럽지? 이 뭔가 남들 보라고 하는 방송인데 이렇게 남들 오면 부끄럽냐? 이상해. 칼이 깨져버렸네. 곡괭이로. 와, 여기 짱 많어. 돼지랑 양이랑. 이 정도면은 체력 관리는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돌 구워가지고 이제 화로 만들어가지고 밥 먹어야죠. 아, 구워 먹어야죠. 이거 생으로 먹으니까 아까 막 식중독 걸리더만. 재민TV 재민입니다. 오늘은 처음 마크하는 스트리머분이랑 콜라보를 합니다. 재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재민이랑 마크 해보고 싶다. 저 처음 아니에요, 마크. 왜 처음이라 그러세요? 옛날에 했었다고요. 쟤 왜 저래? 아니라고 온몸으로 거부했는데요. 오케이, 전 처음입니다. 말도 안 된다고 지금 말이 빙빙 돌고 있어요. 말이 안 된다는 뜻. 여기 동굴이 있는데 여기 뭔가 좋은 템이 좀 많을 것 같은 그런 필을 팍팍 주는 그런 동굴이 있는데 가볼까요? 선배님 마크 할 줄 몰라요? 재민이님 고맙습니다. 이 소리 나가. 씨, 깜짝이야. 어이씨,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어디서 일하고 있는데. 이 겁녀석. 저리 가.
짜식이 말이야, 응? 저한테 상대도 안 돼요, 여러분. 보셨죠? 심지어 무기도 검도 아니고, 곡괭이. 곡괭이로 검이 제압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아, 잼민TV님 고맙습니다. 요 정도입니다. 저기 좀 어두운걸? 그리고 저 횃불 왼손에 들 줄도 아는. 왜 이렇게 자꾸 움직일 때마다 평평 뛰지? 뒤에 뭐 지형이 있어서 그런가? 오케이, 이쯤 하고 일단은 귀가를 할게요. 왜냐면 화로로 음식을 좀 굽게요. 안장은 뭘로 만들어요? 나 말 타고 싶다. 우리 집이 어디지? 우리 집이 어디지? 어? 왜 안 보이지? 저 산 뒤에 가려졌나? 아, 저기 있다. 아, 글라우님 100비트 고맙습니다. 쩔죠, 여러분. 아, 나 이거 뭔가 무식한 방법 중에 제일 똑똑한 것 같아. 무식함 중에 1등 똑똑함인 것 같아. 그림으로 보이는 저는 비정상인가요? 그건 좀 인정이다. 그건 좀 인정해요. 약간 쿠엔크 같아. 어, 맛있어 보여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요새 여름엔 진짜 아이스크림이 너무 땡겨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어, 유학원 선바님 14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저거 흙충물이 더위 사냥으로 보여요. 그건 좀 너무 안 비슷한데? 그냥 색깔이 비슷해서 그런가? 아, 익명님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빠빠. 아, 만원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와, 고기 짱 많아요. 나 석탄도 많고. 어, 아닌가? 아, 석탄 죄다 저거 만들어버렸구나. 횃불 만들어버렸구나. 어, 왜 이렇게 돼지들이 주변에 많지? 와, 이번엔 진짜 안 죽겠다. 일단 음식이 많으니까, 그죠? 그 마크가 여러분 어려운 게 그 뭐야, 이게 템창 들어가도 일시정지가 안 돼서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어, 좀 어려운 듯. 열나 죽었어. 화로 오케이. 와, 이거 요리하면 난방도 되고. 크, 이게 집이지. 닭고기 구워 먹읍시다. 아, 신난다. 와, 나 요리 처음 해봐. 마크에서 요리를 처음 해봐. 와, 훈연기는 뭐예요? 훈제 제품 만드는 건가? 그리고 침대. 와, 침대까지. 아, 너무 웰메이드 하우스 아닌가? 오우씨, 너무 웰메이드인데? 너무 고급진데? 어, 너무 럭셔리해가지고 나 좀 부담스러운데 이거? 달걀 깨면 밥 나와요. 어, 수수님 고맙습니다. 어, 이거 5성급 호텔 느낌인데? 버섯 스튜. 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군요. 검은색 침대. 뼛가루 미리 만들어 놓읍시다. 뼈를 갈아가지고 뼈가루로 만들고. 와, 익힌 닭고기 맛있어 보인다. 그냥 통닭이네. 약간 그 여의도 길에서 파는 그 빙빙 돌고 있는 그런 약간 그런 생통닭. 개 맛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제 작업장을 슬슬 개시를 해볼까요? 와, 침대도 만드시고 이제 완전 마크 고인물이잖아요. 입금 부탁드립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너무 고인물이긴 해.
꽃을 다 여기다 넣어놔야겠다. 연기, 음식 두 배, 용광로, 광물 두 배로 빨리 구워져요. 아, 아 글라오니 감사합니다. 아, 용광로 그 용도가 있는 거구나. 굽는 건 똑같고. 양털 넣어놓고, 어, 꽃들 다 넣어놓고, 음식도 여기다 넣어놓고, 음식 이거 음식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키우는 용인가? 나와라, 나와라. 한 번을 안 나오네 근데. 와 잡곡이 많아. 이 정도 8개 정도 챙겨가면은 죽진 않겠지? 일단 다른 고기도 다 챙겨놓고. 자 저의 일과는 이제부터 일이기 때문에 자 집을 나선다? 그럼 바로 이제 여기가 제 일터입니다. 출근 거리를 최소한으로 단축시키는 거죠. 어 이게 이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하여 출근 거리 대폭 감소. 대신 부작용으로 집 근처를 가기 싫어질 수가 있음.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예요? 이거 뭔 소리야? 열나 무서운 소리가 나는데? 아, 한번 자라고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잡을까요? 어, 왜 벌써 일어나? 아, 아니구나. 어, 아, 자고 일어나면은 배가 더 고파지네. 채도 안 차고. 오래 앉으면 머리 위에 이상한 게 생겨요. 아... 다크서클 같은 건가? 자 이제 노동 시작입니다. 그래도 예전처럼 저글링 걸어오하듯이 수직 일자로 땅 안 파시는 게 장족의 발전이십니다. 아 이 정도는 뭐 기본 아니겠습니까? Never dig down straight. 이거는 어 어 자, 요즘에서 딱 크, 밝아 밝아 아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선바가 마크를 이렇게 잘하니 나라가 발전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한번 딱 우와 어? 요 밑에 이제 던전이군요. 와 잘 잘했어. 호이 호이 오 올라가기도 가능함. 오오오오오오오 와 퇴근하면 바로 집이야. 와 이건 좋은데? 이건 진짜 좋은데요? 그죠? 물론 이런 집이라 가지고 조금 싫을 수도 있지만 잠깐만. 어, 내려오자마자 여기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여기? 던전? 와 역시. 오케이. 이거 나무도 소중한 재료이기 때문에 싹싹 긁어갑니다. 다리도 긁어가고. 와 이 게임은 정말 약탈의 약탈을 위한 약탈에 의한 그런 게임. 세상 모든 걸 뜯어갈 수 있다는. 이거 멀티플레이 같은 거 하면은 남의 거 뜯어갈 수 있어요? 그 내가 막 그 오징어 사람들 집 훔쳐가는 것처럼? 그러면 안 싸우고 어떻게 해요? 게임을? 엄청 트롤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는 사람들끼리만 하는 건가? 어 싸워요? 어. 왜냐면 나 같은 사람 있으면 싸울 수밖에 없어. 저 하루 종일 저거 흙으로 탑 세우다가 남의 창고에 있는 거. 야 나 배고픈데 이거 좀 먹어도 돼?
이거 한 세 번만 하면 싸운다고. 안 싸울 수 없어. 저 공자님이랑 해도 싸울 자신 있습니다. 공자님이랑 마크해도 싸울 자신 있어. 맹자가 순자편 되게 만들 수 있어. 아 이거 또 이거 무서운 음성이 들리는구만. 아 거미줄도 이거 챙겨가는 거였지. 맞아 아닌가? 거미줄 뭘로 챙겨가야 돼요? 칼인가? 어 맞아 맞아. 아 이거 아, 소리가 너무 가까운데 근데. 오. 아영이 내꺼 빼줘가 나랑 싸울래? 어 재밌는 모습입니다. 어 여기 철 많다. 어 1대1이 하면 두렵지 않고 도망가는데 저 녀석? 어딜 도망가는 거죠? 아 1대1이 아니었구만. 친구를 부르는 거였구만. 나 일단 어 작업해야 되니까 너네 한번 봐준다. 잠깐만 이제 석탄이 좀 모자르거든요. 너무나 많은 횃불을 제작을 해버려가지고. 여기 막 뒤지면 뭐 나오지 않나? 아, 집 가는 법 알죠? 오, 오, 깜짝이야. 오, 씨. 내 도끼. 어, 등 뒤에 크리퍼님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공격이 당하지 않아요. 뭐야 부금 왜 이래. 좀비의 복수 약간 이런 느낌인데. 어? 근데 왜 석탄만 경험치를 주는 거죠? 무슨 의도지? 어 석탄 많이 나온다. 이걸로 열심히 고기를 구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또 너무 많이 나오는데 또? 아니 부금 왜 이래? 나는 밝은 음악 모음집을 틀어놨는데 이게 뭐가 밝은 거지? 궁예가 날아 세우면서 미래가 밝다고 하는 그런 느낌인데. 재련하는 광물은 재련했을 때 태서 바로 쓰는 광물은 했을 때 경험치를 줍니다. 아 정보니 고맙습니다. 아 그럼 얘도 그 광석으로 바꾸면 경치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레벨 오르면 뭐가 좋은 거예요? 나 레벨 7인 건가 지금? 뭐가 좋은 거지? 아 인첸트. 와 나무. 아 이거 나무로 캐가지고 철 안 나온 거구나. 우프스 마이 미스틱 마이 배드. 그러면 이거 이제 집에 가서 돌 이거 만들어 와야겠네. 저 집에 가는 법 아나 모르나 일단 쥐가 연습해야 돼요. 이거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집에 가는 거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 길인가? 어 이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어 이 길 아니야 이 길 아니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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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에 팍! 와우! 저거 진짜! 와우! 이게 맞나?
어우 씨. 일단 이거 먹어. 잠깐만 나 길 잃었는데? 여러분 그 사태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어 저기잖아. 어? 어 안 잃었네? 어 찾았다. 잠깐만 이거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여기다가 사다리 해놔야겠다. 사다리. 아 히히님 고맙습니다. 오오 오오 오 좋아 좋아. 오오 첫 번째 출근 기가 막히게 해치웠다. 크아 좋아요. 이건 뭐야? 부싯돌? 고된 노동에 지친 당신 물 한 잔의 여유 어떠신가요? 아 세계 맑은 물의 날인데 생일님 고맙습니다. 와 진짜 안 죽고 돌아온 거 얼마 만이야. 선반님 내일 치킨 드시나요? 봄날이라는데 치킨집 알바생은 두렵습니다. 아 주아유님 고맙습니다. 3개월 전부터 감사합니다. 내일 치킨은 안 먹을 것 같은데. 잠깐만 나 뭐 하려고 집에 왔지? 일단 아니지? 잠깐만 이걸로 고기를 구울 게 아니라 고기도 굽고 이걸 만들어야죠. 이제 철로다가 이제 캘 거니까 그죠? 그럼 우리의 올드 장비들은 다 갖다 버립시다 여러분. 여따 버리자. 아 이제 여따 버리면은 그건가? 그 용암에다 버려야 사라지는데? 일단은 상자를 하나 더 만들게요. 상자를 오케이. 어? 이거 못 열어? 아 이거 뚜껑이 뭐야? 천장 때문에 못 여는 건가? 그렇군. 집이 좀 열악하긴 하네요. 아 카멘 형님 고맙습니다. 해고. 나온다. 이제 요걸로 우와 철템 만들 수 있음. 왜 못 만들지? 아 막대기가 없어? 막대기 열라 만들어 그럼. 막대기 와 막대기 또 100개 만들어 버렸네. 철곡갱이 철곡갱이 철이 이제 부족하네. 이젠 철 좀 들어라 세상에. 퀘스트 이름 무엇? 띠링. 그 다음에 철곡갱이 하나만 더. 철곡갱이 하나만 더. 그 다음에 오케이 철삽 하나. 철검 하나. 철검 철검 하려는데 여기 없네요. 깃털 여기. 이 소리. 이 소리는 문을 잘 닫읍시다. 저거 문을 열고 먹으려 그래. 와 이거 노데스인데 진짜. 철검 여기다 철갑옷까지 입어주면은. 아 클라리넷 말고 바스님 고맙습니다. 오케이 철갑옷까지. 이거 근데 많이 필요하다. 인생 목표가 뭐 아니면 돈 아니에요. 저 되게 안정적인 삶을 추구합니다. 뭔가 이렇게 막 한탕주의 이런 거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부족하다 근데.
이건 진짜 안 죽어야지. 안 죽으니까 재밌다. 아까 계속 죽을 때 좀 빡쳤는데. 일곱 개면 만들 수 있나? 일단은 철바지. 철바지 입고 어떻게 걸어 다니지? 마크라 가능인가? 누가 봐도 다리 갇힌 것 같은데. 다리가 갇힌 것 같은데. 그쵸? 이게 철이 아직 모자르니까 일하고 옵시다. 철 더 캐고 와야지. 레이저플레이 00 보너스텐 철로 방패 만들어 우클릭하면 정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어요. 글라원님 100비트 고맙습니다. 아, 방패로 이제 화살 막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 나 화살이 제일 무서운데. 안정된 삭 물음표. 도박하던 김호희와 비트코인 하던 선반님은 무엇이었지? 선반 술 마신 사람님 고맙습니다. 그거는 딱 될 것 같으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1등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 거죠. 완전 안정적이잖아요. 나의 원수. 난 철각반을 입었지. 오케이, 가자! 락앤 로우. 컴온. 컴온, 에브리바디. I'm not afraid. 와, 여기 또 이거 열나 많아. 오, 뭔가 일 능률 빨라지는 것 같아. 와, 나 랩업 엄청 많이 됐어. 부럽죠 여러분. 나 9랩이야. 나 마크에서 최고 랩인 것 같은데 지금. 10랩이 만랩인가요? 아, 도끼를 안 사왔네. 이런, 잠깐만, 집 가는 길 그 알아놔야 되는데. 집 가는 길 어디지? 이쪽인가? 이쪽으로 하면 집인가? 여기가 집.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가 그러니까 마이너스 59, 마이너스 52.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래, 횃불길 해야겠다. 이렇게 양면에 있는 게 집 가는 길. 이렇게 양면 횃불 이렇게 딱 보이는, 안 보이잖아. 양면 횃불 보이는 게 집 가는 길. 이러면 나라도 길을 잃을 수 없지. 아무리 천하의 길치인 나여도 이 시스템으로 해놓는다면 길을 잃을 수가 없다. 아, 이름도 어떻게 길을 잃겠어요. 그 여기 뚫어야지. 제일 신나는 시간. 일자로 뚫기. 아, 행복해. 다이아몬드는 어디쯤에서 나오지? 36이면 좀 내려가야 되죠. 19? 거쪽에서 나온다 그랬나? 좀 파볼까? 15, 13 이쯤이에요? 오늘 다이아 하나름 안고 집에 갑니다. 아, 이렇게 되면 길 헷갈려지는데. 오케이. 나의 그 길감을 잃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려요. 똑같은 유형의 길을 스스로 만들어. 그냥 밝은 미로가 될 것 같은데요. 아, 레아 신이 감사합니다. 이거 못 올라가나? 약간 여기 약간 잘못 봤네. 오케이, 요래 가지고 스스로 동굴을 만들 수 있는 게
이 게임의 미친 점. 뭐든지 할 수 있음. 사각형 블록으로. 지금이 20일 거의 다 왔음. 17. 어, 아, 또, 이거 또 나왔어. 아, 씨. 아, 나 원치 않는다고. 15. 그러면 내가 또 만들면 돼요. 어우, 이거 뭐야, 이거. 아우, 불쾌해. 어? 저거 오랜만에 보는데? 와, 이거 다 거미줄이야? 와, 대박. 실, 이거 귀한 거 아닌가? 별로 안 귀한가 보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거 보면. 우와! 뭐야? 뭐야? 어, 나 독에 걸린 건가? 어떡하죠? 익힌 닭고기. 오, 아, 익힌 닭고기를 먹으면 해독이 되는구나. 역시 치킨. 역시 치킨. 역시 치킨. 저 뭐죠? 어, 저 뭐야? 선반님 좋은 아침이에요. 굿모닝. 어, 멍멍가 아버님 감사합니다. 굿모닝. 이게 뭐죠? 아! 오! 오, 얘 뭐야? 얘 뭐야? 얘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오, 살려줘! 뭐야? 뭐야? 아니 이게 이렇게 죽는다고? 아, 이거 꿈이야. 꿈이 아니야. 어, 나 여기서 죽었네? 아! 이거 뭐야? 거미줄! 으악! 끈적여! 소리 안 비켜?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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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만 먹으면 돼! 칼만 먹고 이 거미 다! 아, 내 레벨! 내, 내. 아. 오, 됐다, 됐다! 이거 안 비켜? 아, 이거 거미줄 뭐야? 진짜! 금이다 근데. 와, 거미줄 열나 많아. 평생 쓸 거미줄 지금 다 주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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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나왔다 얘. 어, 얘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어, 잡았다, 잡았다. 내가 이겼지, 내가 이겼지. 잠깐만, 아, 둘은 반칙, 둘은 반칙, 둘은 반칙이요, 둘은 반칙이요, 둘은 반칙이요. 저걸 깨야 되는 거예요? 어, 뭐야, 문 열고 나갔네? 새로 나온 개그인데요. 소주기가 메인 캐릭이네요. 아, 찍찍님 감사합니다. 그 상자가 거미를 만들어내는 악의 근원이라 이거죠? 물 한 잔 하고 이성을 찾아 봅시다. 아, 세계 물의 날은 내 생일이 고맙습니다. 곡괭이로 깨야 돼요? 이런. 거미줄이 엄청 많은 곳에는 독거미 생성 블럭이 있어서 조심해야 해요. 아, 글라우언님 감사합니다.
뭔가 스무스하게 갈 수 없나 여기? 그거 레일 깔아버릴까 여기다가? 아 곡괭이 아 있다. 나무로도 되나요? 아 맞다 계단이 있지. 이거는 계단이 아니지. 아 흙으로 막을 수 있어요? 아 그럼 흙으로 막아야겠다. 돌로 뭐냐 막으면 되죠? 아 오래 걸린다고요? 돌로 막아버려야지. 아 저 독거미들 너무 세다. 근데 한 마리 겨우 이겼는데 두 마리라니. 어? 어? 이게 아닌데? 어? 이거 지금 스파이더맨 PPL인가요? 어?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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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깨져라 제발 깨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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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져라. 아 횃불 붙이면 돼요? 근데 횃불이 없는걸? 이거 안 깨지는데? 아 깼다! 내가 이겼다. 어, 템. 오후. 다행이다. 그래도 손에 안 봤다. 그죠? 어, 씨. 다이아는 없고 금이 있네. 어, 뭐야. 템 꽉 찼네. 금 받았고. 요거 여기다가 놓고 레드스톤 요거 뭐하는데 쓰는 거였지? 어우 거미 소리 진짜. 아 전자회로. 아 저기도 저거 있는 건가? 오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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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파이더 get out. 오케이 법규로 막아줬다. 봉인 해버립니다. 잠깐 여기 어디지? 8이네? 너무 내려왔는데? 한 10일 정도면은 다이아 하나는 캐고 싶은데. 근데 지금 인벤이 꽉 차가지고. 아 점프! 점프 이걸 못한단 말이야? 오케이 이 정도면 13? 한 요 정도면 이제 나오는 거죠? 다이아 그래 용암 있는데 옆에 꼭 나오더라. 나 근데 돌아갈 수 있으려나? 길 안 까먹었겠지? 와 이제 금방 부자 됐다. 어, 어씨 뭐야 쟤. 거미 필살 거미 맞기. 거기서 평생 이건 하고 있어라. 뭘 그렇게 맛있게 마시는 거니? 응? 입맛을 겁내다 하시네.
다이아가 어디 있을까요? 나 근데 집에 어떻게 돌아가지? 지금 뭔가 길이 많이 어려운 것 같은데? 나 이대로 괜찮은가? 오오오오오 뭔 소리야? 어? 저기 상자. 오, 예, 레일. 어, 황금사과다. 이거 어디다 쓰는 건가요? 아, 템 꽉 찼어. 일단 이런 거 버리고. 황금사과 일단 좋아 보이니까 생기고. 이것도 거의, 이거, 이런 거는 합쳐주고. 아, 아, 이거 벌써 꽉 차서 안 합쳐지네. 이런 돌 같은 거 버리고. 레일도 꽉 찼잖아. 수박? 우와! 수박씨? 수박을 키울 수 있단 말이야? 수박 키워야지. 그러면 나 근데 일단 집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집 어디 있어요? 아시는 분? 저기 밝은 빛이 도는 게 집에 가는 건가? 아, 그럼 먹어요, 이거? 그럼 이거 먹으면 되나요? 어, 이거 횃불이 아니라 용암이잖아. 나 좌표 기억이 안 나는데? 좌표 뭐였지? 어? 어떻게 길을 잃었지? 어? 뭐야? 왜 밝아졌어? 마이너스 90. 오! 어씨. 우와, 크리퍼다. 잠깐만요, 크리퍼님. 우씨. 별로 안 아프네. 잠깐만. 여기서 대충 이 근처인데. 안 되겠다. 필살기를 사용해야겠다. 간다. 필살 일자 파기. 이것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탈출할 수 있는 최강의 기술. 어? 길을 잃었다고요? 일자로 파십시오. 당신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집 짓고 삽시다. 길 그대로 올라가면 돼요, 여러분. 저의 소박한 집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집으로 가고 싶어. 일자 파기로 올라갑시다. 금방 도착할 겁니다, 여러분. 일자 파기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위에 뭐 있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무모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전 확신합니다. 우와! 우와! 아, 누가 화살 쐈어. 아, 아! 잠깐만. 야. 야, 야! 야! 너 지금. 야, 이! 오이! 아! 또 어디야? 아! 야, 너 진짜! 아, 이거 죽으면 안 돼!
어, 망했다. 얘들아 3학년 2반 한번 뭉치자. 아, 망했다. 아, 내 팀. 어, 여기가 아니네. 어떡하지? 저기 절대 못 찾는데 저기. 아, 씨, 망했다. 진짜. 너무 이건 진짜 너무 망했는데? 와, 씨. 와, 이거 너무 망했는데? 아, 저기 내 템 다 있는데? 꽉꽉 채워가지고 다 있는데? 여기서 내가 어떻게 간 거지? 길을? 이쪽으로 가지 않았나? 왜 여기서 저게 나오고 있지? 어, 저기 다이아몬드잖아. 오렌지 제도에서 태초 마을로 돌아온 선바와 순돌이들. 아, 이거 진짜. 아, 이거 너무 망했는데. 아, 씨. 아, 이거 너무 망했는데, 진짜. 다시 또 빡파밍, 빡파밍 해야 되겠는데요? 아. 뭐야, 길 왜 잃었어? 어? 어떻게 그 길을 잃을 수가 있지? 나의 완벽한 설계에도 불구하고. 뭐야, 어디야 도대체? 어? 어? 뭔가 이 근처인가 본데? 아, 여기가 이렇게 된 거구나. 아닌가? 욕심 부리지 말고 템창 차면 집에 가. 어. 아니, 집에 가려는데 길을 몰라서 못 간 거예요. 어, 찾았다, 여기. 어, 이거 찾았는데요? 어, 방송 다시 보기로 길 찾는 건 힘들겠죠. 물음표. 잠깐만. 이거 집 가서 곡괭이 하나 만들어 와야 되나? 삶의 교훈을 주는 SBBS. 어, 글라 언니 100비트 감사합니다. 이 집 가서 곡괭이 하나 들고 와야 되나? 이걸로 캐도 손이랑 똑같죠? 잠깐만. 아니, 이거 길이 중간에 꼬여가지고. 어, 여기 내가 거미 막은 데다. 저 조약돌 모양이. 오케이, 좋았어. 다시 한번 희망이야. 어, 여기 아닌데? 어, 씨. 나 어디로 가야 되지? 저거 템 안 없어져요? 시간 제한인가? 아니면은 뭔가? 나무 불러? 또 죽, 빨리, 그냥 차라리 빨리 죽어요? 그냥 빨리 죽어?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거, 돌도끼. 아, 곡괭이가 없는데? 아이씨. 잠깐만. 죽으면 사라진다고? 나무 곡괭이. 그래, 나무. 우리 집.
뭐야 곡괭이 어디 갔어? 나무 곡괭이 가자 가자. 가자 할 수 있다. 나의 템을 되돌려 받을 수만 있다면. 아 어떻게 근데 저기서 저걸 못 찾고 이상한 데로 올라갔냐? 어이가 없네. 지금 이 길 맞나?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죠? 괜찮아, 괜찮아. 어, 어디지? 이 길인가? 아, 이쪽이다, 이쪽이다. 어, 여기야, 여기야. 아씨. 이걸 다시 하고 있다니. 열나 많이 했는데. 뭐 여기서 또 어디로 갔어 나? 여기서 나 또 어디로 갔어? 여기서 이렇게 가지 않았어? 위로 쭉 갔어요? 여기서 아 위로 쭉 갔네. 아 가자. 똑똑해 aim no da. 또또왜 아 뭐 얼마나 깊게 한거야 얘. 파도 파도 끝이 없네. 적당히 해야지. 계속 있어. 뭐야 왜 이렇게 무식하게 게임하니. 아 철제 세트 모자랑 무토리까지 다 맞추고 갔어야 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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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내 템! 플레이어를 미워하지 말고 게임을 미워하라 아이스키. 괜찮아요. 토닥토닥 다시 하면 되죠. 키키키키키키. 어어어.
불에 빠졌어. 괜찮아요. 아, 다시 또 처음부터 해야 돼. 아, 진짜 미치겠다. 개빡세다, 진짜. 미래를 봤던 당시. 아, 진짜. 아, 너무 빡세다. 도대체 그 엔더 드래곤 언제 구경할 수 있는 거지? 이대로라면 얼마쯤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한 3일 차? 700만 년이요. 아, 아 이거 삽고수 모집을 해야 되나? 아, 진짜. 아. 형,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랬잖아. 아, 이거 삽고수 모집을 해야 되나? 시청자분들 중에 마크 삽고수 모집해야 되나? 아, 이거 너무. 우리 팀한테 돈 줄게요. 아, 오이 상절거리냐. 많이 사랑했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분이 선반님 팬 되셨다면 꿀잼반이네요. 어, 카멘양님 고맙습니다. 멀티로 도전해야 되나? 아, 아 나 몬스터 나오는 상태에서 깨고 싶은데. 재민이가 옆에서 구슬급이. 어, 진수인님 고맙습니다. 아, 마크 키즈 모집해 볼까요? 마크 키즈가 이제 있으려나? 마크 키즈. 마크 고인물이 많을까요? 키즈가 많을까요? 막 마리니가 있을까? 아 근데 마크 키즈끼리 모이면 그 감당 안 될 듯? 어진화사님 고맙습니다. 어... 매력이 마크 같이 하자고만 하려나? 물어나 봐볼까요? 매력이 마크 하려나? 매력이도 요새 완전 로토체스 푹 빠졌던데. 아씨, 이거 다시 복구하려면 1시간 동안 땅만 캐야겠지? 전반인 캐릭터 약간 브래드머프리 같기도 하네요. 귓볼에 맞춰 움직여주세요. 어, 주푸님 감사합니다. 아 이번 판은 진짜 괜찮았는데 갑자기 독거미가 나와가지고. 아 독거미가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길을 잃어가지고 그렇구나. 제 조카 12살인데 마크 고인물인데 6살인가 7살 때부터 했습니다. 아 슬아님 감사합니다. 어 내가 길을 독거미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독거미에서 한번 죽긴 했는데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까먹어가지고 이제 못 가 또. 지금 곡괭이도 뽑아져가지고. 어 크리퍼와 함께 집에 데려다줘. 집에 데려다주세요. 한방이네 크리퍼. 저 완전 마크 키즈예요. 얼마나 마린이냐면 아직 마크 안 샀음. 어, 마린이 고맙습니다. 게임이 방제 따라 가고 있어요. 전장이 보이지 않는 집에서 저는 슬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게임. 아 사람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엄청 어려운데 진짜 마인크래프트. 어? 아 평화 모드 해야 되나? 아 그거 하면은 아 뭔가 못 즐기는 느낌이라서 별론데.
아. 근데 이거 뭐 한 30분만 하면 복구 될 것 같긴 해요. 열심히 또 캐가지고 블럭은 많으니까 교수님 빙의에서 선반님을 마크 마스터 석사로 만들어드릴 자신 있습니다. 와 선배님 감사합니다. 아 이것도 한번 도움 받아. 어딘 화산이 고맙습니다. 다음에 들어갈 땐 화살 폭발 좀비 때치도 막을 수 있는 방패 만들고 가요. 와 글라우니 감사합니다. 오 뭐야? 뭐야? 크리퍼 터진 거야? 낮인데? 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등 내가 모르는 위협들이 얼마나 많을지. 와 눈대 감사합니다. 그럼 뭐예요 크리퍼는? 오 그러게. 와 카멘양님 감사합니다. 일단 다시 나무부터 시작하는 마크 생활. 또 오고 있지 너. 아 아니네. 어 맞네. 터져라. 나무. 어 나무 다 사라지나? 다시 보는 강제. 와 수미님 전화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제 저거 하지 말아야겠다. 저 위험성을 알았어. 옛날에 딱선 좀 모드일 때는 저 일자 파기 괜찮았거든요. 내가 마크를 잘못 배웠어. 그때 평화 모드로 마크 잘못 배웠어. 다시 시작이야. 또 다시 시작이야. 어, 얘 왜 계속 와? 아니, 와, 진짜. 약간 돌을 지나친 느낌? 다시 시작이야. 돼지야, 맞아라. 분노의 주먹을 맞아라. 분노의 샌드 펀치. 샌드 펀치. 오우. 와 나의 원수 진짜. 너는 내가 진짜 용서할 수가 없어. 하지만 지금은 봐줄 거야. 난 미래를 기약하는 유형이니까. 지금 무슨 모드로 아. 하시는 중인 건가요? 지금 그냥 서바이벌 모드요. 다시 또 막대기라니. 또 막대기 인생이라니. 하지만 너희들은 내가 혼내줄 거야. 각오를 하란 말이야. 막대기 너무 많이 만들어서. 어? 사과다. 와 웬일이야. 자 요것만 캐고 이것만 캐고 갈 겁니다. 아아. 아.
잠깐만 알았어 미안해 알았어 집에 갈게요. 어, 되게 진짜 아 서러워 진짜 되게 서러워. 아 씨 나 잘 거야. 아 씨 잠도 못 자. 곡괭이 왜 못 만들지? 아 이걸 나무 곡괭이 오케이. 사과 먹고 그래도 다행인 건 아 철이 좀 있네. 아 다행이다. 이걸로 곡괭이 만들 수 있다. 어 다행이다 오케이 이 정도면 행복해. 나는 행복합니다. 어 여기 이렇게 도끼도 있었네. 그래 버리질 않길 잘했구만. 잘래. 자 다시 어 아 개서러워. 숨무덤 속에서 외치는 행복. 아씨 어쨌든 고맙습니다. 아 돌 아 야 오 저게 뭐야 쟤. 나 칼은 없는데. 아, 나 칼은 없는데? 난 화가 날 때 지코를 마셔요. 날 이해해주는 유일한 음료. 지코 한 잔 마셨습니다. 다이아가 잘 안 나와도 좋습니다. 원래 이렇게 어렵나? 내 별것 아닌 재산들이라도 먹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다이아 찾았었는데 너희 다 매립해버릴 거야. 너희들 못 나와. 솔직히 마트롤 다음으로 멘탈 잘 달리는 것 같아요. 아 왜 자꾸 여기다 생기지? 아 왜 자꾸 여기다 생기지? 어차피 보다 아 밑에 철도 있어가지고 그렇군요. 어, 카멘양님 고맙습니다. 원래 갓겜 특이해요. 갓겜일수록 열이 받아. 그냥 재밌기만 해선 갓겜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게임하다 개빡쳐야 돼. 왜냐면 재미의 극한은 끌어내기 힘든데 와 진짜 재밌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은 정말 힘들거든요. 하지만 와 열받아서 죽을 것 같다 이 감정이 그 리미트로 다다르면 나중에 희한하게 계속 하고 싶어지는 그 이상한 그게 있어요. 뭔가 진짜 뭘까 이 마약 같은 매력. 한번 뭔가
어? 저긴가? 다이아가 저긴가? 어, 얘 왜 안 죽었냐? 쟤 왜 안 죽었죠? 아, 네. 횃불 300개. 어, 갇혔네? 뭐야, 약하네. 어, 뭐야, 또 있어? 다이아가 어디 있더라? 아, 꼈다. 아, 거미줄. 어, 칼 아니어서 안 없어지나? 설마? 오. 아우치. 용암 너머에 있어요? 용암 어디 있죠? 아, 여긴가? 와, 얘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빵 터지네. 이건 뭐지? 이거 물이랑 불이랑 섞으면 뭐 나오지 않나? 그게 옵시디안인가? 아, 이제 다이아 어딨어? 다이아 어디 갔지? 있었는데? 파지 뭐. 파면 또 나올 거야. 아, 근데 횃불 없어서 어두운데. 아니, 아까 분명 봤는데. 다이아 어디 있는지. 용암 쪽? 일단 한번 올라갔다 올까요? 그나마 철이라도 좀 캤으니까 욕심을 그만 부려. 일단 한번 올라갑시다. 어떻게 올라가지? 이 길인가? 어, 이 길이야. 이 길이야. 아, 독거미, 씨. 어, 여기 완전 금광이네? 오. 어, 다이아 보였어요? 노래 약간 귀신 나올 것 같은데? 어, 이거 막은 데고. 다이아 캐다가 저 세상 간다. 어, 교훈 있니? 고맙습니다. 이거 부금 이름 뭐냐고요? 원더러스트 스칸디나비안츠. 그래, 이쪽 길이야. 아니야, 이쪽 길인가?
연락 아닌데? 와, 몬스터 왜 끊임없이 나오냐? 한번 잡았으면 그만 나와야지. 우와, 도꼬미 근데 벽에 꼈다. 안 돼. 오케이, 용암 막아. 아, 저기구나. 저기 있다. 네, 부금 그거예요. 자동 재생. 오, 와, 다이아몬드다. 여기가 12네. 와, 많이 나온다. 와, 드디어 오늘의 목표 다이아몬드 계기 달성. 방심하지 마. 집에 갈 때까지 끝이 아니야. 집에 어떻게 가요, 근데? 나 집에 어떻게 가? 나 집에 가는 법 아는 사람. 자, 저 조금만 욕심 부려서 석탄 딱 여기까지만 캘게요. 석탄 딱 여기까지만. 오케이. 자, 집에. 어? 파란색 돌도 있다. 이게 청금석인가? 이거 뭐였지? 뭔가 이상한데 지금? 처음 보는 곳이 나오고 있네. 어, 저거 또 있어. 지금 처음 보는 곳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기까지 가질 못하는데 칼이 없어서. 아니야, 이거 하다 괜히 죽지 말고 집에 갑시다. 집에 가는 길 찾자. 제발 나와봐. 다이아 피다 저세상 간다. 로렌 힘은 탓할 수도 있는데 마크는. 이상 갖지 말란 뜻인가? 그냥 여기서 창밖에 나 보면서 살아야 하나? 선반님 방제 쌉 고수 뭐 이런 걸로 바꿀까요? 방제 따라가는 것 같아요. 김국가님 감사합니다. 많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을에 어서 오세요.
이거 진짜 서버 파는 법 배워가지고 사람들이랑 같이 해야 되려나? 나머지 제작비. 아니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는데 찾을 수 있으려나? 한번 도전해보자. 난 찾을 수 있어. 와 이게 진짜 길찾기 왜 이렇게 힘드냐. 아니 자꾸 뭐가 있어 안에. 던전 같은 거 없는 모드로 해야 되나? 모드가 문제가 아닌가? 딴딴딴. 왜 불이 다 없어졌냐 여기? 그 폭탄 터져서 그런가? 아래로 일단 내려갔나 나? 아 근데 거기도 내가 흙으로 막아가지고 어 이거 또 생겼네 저거? 내가 없앴는데 저거? 아닌가? 아 그래요? 마크 안에서도 할 수 있나요? 아 근데 레일 하나 들고 뛰어가는 내가 진정한 마크 로버다. 엔더 드래곤. 어? 어? 찾았다. 오오오오오오. 이걸 이렇게 찾네? 와우. 아 뭐야. 자 이제 집에 가야돼. 자 이제 집에 가야돼.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시간이에요. 집에 가야 해. 자, 이 길에서 이 길에서 이쪽으로. 어, 아닌가? 아, 비켜. 아, 비켜.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아. 때리지 마. 때리지 마. 아, 아파. 그만해. 미안해.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위에 파기 도전. 어? 어 이건 할만하다. 이건 이거 할만해. 이거 할만한 도전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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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아 잠깐만. 이거 욕심에 대한 어떤 또 욕심사에 대한 복선이 아닐까? 하, 재물에 눈을 돌리지 말고 집에 가는 길만 찾아라. 아, 이거 하지 마. 어, 부셔진 자국이 있는 걸 보니 내가 지나갔던 곳이군. 거미. 어, 갑자기 하나 있는 흙. 분명 내가 놓은 것이야 이거. 빨간. 잠깐 야. 움직일 때 컨트롤 누르면 달릴 수 있어요. 알고 아. 있는데 일부러 안 쓰는 거 맞죠? 아 컨트롤 달리기예요? 그걸 몰랐네.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란 녀석 위기를 땅파기로밖에 극복할 줄 몰라요. 이번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못 올라가. 나 연락 깊게 팠어. 여기 엄청 깊어. 이런 식으로는 힘들어. 그치만 다른 방법이 없는걸. 그치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크리퍼짱 날 모른 척 하지 않는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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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머리 위에서 용암이 딱 크리퍼가 팍 태구리 화살을 역시 당파기는 진리야. 어? 맞아. 집 가는 길이야 이거. 이거 내가 만든 집 가는 길이야. 드디어 걸어 올라가는구나 집을. 이게 얼마만이야. 드디어 집을 걸어 올라가는구나. 와, 우리 집이다. 즐거운 곳에서 날 오라 하여도 우리 집이 최고야. 독도는 우리 땅. 와, 뭐 모자라? 뭐 이거 하나 만들면 끝이야? 미씨! 이 구린 비주얼을 위해 내가 이렇게 눈물을 흘렸단 말인가? 라이더. 아, 어쨌든 그나마의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다행이네요. 좋아 좋아. 금 녹여. 석탄으로는 그거를 굽지 말고 그걸 만들 횃불을 만들어야겠다. 그죠? 오, 횃불 또 100개씩 만들었어. 100개 만들어서 남는 건 여기다 좀 반반씩, 어? 여기다가 이렇게 놓는 습관을 좀 들여야겠어요. 템을 들고 다니지 마. 다 넣어놔. 응? 딱 쓸 것만 들고 다니란 말이야. 이 험한 세상에서. 아, 진짜 오늘. 아, 힘들었다. 그래도 이 네모네모 세상은 참 평화롭구만요. 좋아 좋아. 앞으로도 화이팅이야. 엔더 드래곤 잡는 그날까지. 그날 왜 언제 올까요? 올 수 있을까요? 둔둔둔. 그러게, 이거에 비하면 스타듀밸리는 진짜 천국 같은 세상이었네. 이장님이 어? 좀 음모 좀 꾸민다 그래서 자폭하는 테러 몬스터가 막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집까지 쳐들어오고. 걔는 딱 광산에서만 있는데. 올해 안에 성공 못할 것 같아요. 인터넷 보고 하면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쉽지 않았다. 다시 태어나. 아, 효진 좀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인크래프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